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닐카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카사딘과 아칼리, 닐라가 캐리를 해주는 조합입니다. 7레벨에는 펜을 올려서 허염과 요새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8레벨에는 아르카나 챔피언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쇄도자 상징이 있다면 닐라한테 쇄도자 상징을 주시고 7쇄도자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카밀까지 나오게 된다면 애쉬를 빼주시고 카밀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카사딘의 아이템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사딘은 피바라기 구인수 수훈을 추천드리고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대천사나 거결 정도가 있습니다. 아칼리 아이템은 임피 정손 밤끝을 추천드리고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테락이나 거결, 피바라기 같은 브루저 아이템 다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아칼리나 카사딘이 잘 나오면서 템각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연승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연패를 해서 아이템과 돈을 모아주시고요. 3-2의 6레벨 리롤로 카사딘과 아칼리 이성작 해주면서 쇄도자 챔피언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카사딘과 아칼리 3성작을 해주시고 3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 8레벨로 넘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챔피언들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칼리, 닐라, 칼리스타는 같은 챔피언을 때리게 해주시고 카사딘은 아칼리 왼쪽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자, 리롤 관련 증강으로는 프리즘 티켓 추천드리고요. 지원 아이템들 잘 어울리고 쇄도자 전용 증강인 집중 공격, 쇄도자 상징, 그리고 수호자, 작지만 치명적인 거대하고 강력한 전투 마법사, 아이템 수집가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프리즘 연회에서 시작합니다. 닐라랑 갈리오 카시가 나왔고요. 아이템은 조개랑 벨트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즘 티켓 나쁘지 않아요. 고른 다음에 리롤 덱을 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일단 꼬꼬마 거인은 안 쓸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프리즘 티켓으로 가주면서 리롤 덱으로 갈게요. 자, 훈련보 소환 해주면 되고요. 현재 핫한 리롤 덱으로는 신드라 덱이 있고요. 베이가 덱, 징크스 덱, 카사딘 덱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섬뜩한 힘 올려주면서 갈게요. 10원 이자 받아주겠습니다. 리롤 덱을 하실 때에는 초반에 연패 타면서 돈 모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런 식으로 섬뜩한 힘 올려주면은 한두 마리씩은 꼭 잡아주고요. 두 마리 잡아주는 거 좋았습니다.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물들을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즘 티켓이 한번 터졌네요. 이러면은 리롤 돌려주고요. 자, 한 번 더 터졌네요. 일단은 동전 던지기 사용해줄게요. 자, 1골드가 나왔고요. 프리즘 티켓이 굉장히 잘 터지고 있습니다. 앨리스 이성작 해주고요. 아칼리 한 마리 챙겨주고요. 티켓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계속 돌려줍니다. 자, 닐라가 페어가 됐고요. 계속 터지네요. 자, 애쉬까지 이성작이 됩니다. 4레벨이 되면서 아칼리가 올라가면서 전사까지 켜지니까 연패는 끊겨버렸네요. 어떤 덱을 하든 이제 BF는 꽤 많이 필요해 보여서 자, 이러면은 BF 챙겨옵니다. 자, 퇴보 주문이 나왔고요. 자, 프리즘 티켓 터진 만큼 또 돌려줍니다. 카사딘 한 마리 일단 챙겨주고요. 아칼리가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아, 카사딘이 이성작이 돼주네요. 카사딘 리롤 덱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카사딘 덱은 최대한 쇄도자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즘 티켓이 또 터졌네요. 카사딘이랑 쉔 올리면서 화염을 켜줄게요. 카사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닐라는 못 쓸 확률이 높습니다. 닐라는 이제 쇄도자가 아니라 전사 챔피언이고요.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쉔도 한 마리 챙겨줍시다. 프리즘 티켓은 터지는 대로 다 돌려주고요. 닐라까지 정리해주면서 40원 이자 받아주겠습니다. 1단계 챔피언이 2단계로 변하네요. 자, 이대로 바로 사주겠습니다. 아, 애쉬가 변했고요. 다시 애쉬 1성으로 교체해주면서 신드라 팔면은 어쨌든 2원 이득입니다. 자, 레벨업은 한번 해놓고 돌릴게요. 자, 아칼리 이성작이 됐고요. 카사딘한테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주고요. 궤도자는 이제 공격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구인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바라기랑 구인수 뿐까지 넣어주면 좋아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뭐 거결이나 대천사 이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강 궤도자 왕관이 나왔죠.
작지만 치명적인도 굉장히 좋은 증강이긴 한데 우리가 프리즘 티켓이라서 태도자 왕관 먹고 닐라까지 같이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수운도 주고 카사딘도 한 마리 주죠. 자,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자, 쉔 이성작 해주고요. 자, 그리고 쇄도자 왕관은 닐라한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턴만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레벨업하고 돌려볼게요. 칼리스타 나온 거 좋습니다. 현재 4코스트 기물 중에서 칼리스타가 가장 사기적인 것 같아요. 자, 애쉬 대신에는 닐라 올리면서 쇄도자 상징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카사딘한테 수운까지 넣어주고요. 마지막 아이템은 구인수 생각할게요. 일단 4마리 잡은 거 좋았고요. 칼리스타 기물이 꽤 맛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은 곡궁을 챙겨와야 되고요. 카사딘한테 구인수 바로 만들어줍니다. 카사딘 보시면은 딜은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빠르게 뚫지 못하면은 탱킹은 아직은 부족하네요. 상대가 구인수 딜러이다 보니까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계속 리롤 돌려서 삼성작 해야 합니다. 이번 판은 프리즘 티켓이기 때문에 아칼리랑 카사딘, 닐라 이 3마리는 무조건 찍어줄게요. 자, 확실히 평타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50원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자, 닐라랑 아칼리 사주고요. 자, 일단은 더 돌려볼게요. 아칼리가 6마리가 됐고요. 아칼리 7마리, 카사딘 6마리고요.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이러면 닐라가 4마리고요. 카사딘도 7마리, 카사딘 8마리. 거의 다 삼성작 들어가고 있습니다. 닐라한테 인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닐라가 이제 사거리가 두 칸이기 때문에 아칼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자, 우리 챔피언들 뒷라인으로 침투해가지고 뒷라인 다 잡아줬고요. 자, 투자 돌려주고 3번도 돌려주고 찬란한 유물로 갈게요. 구인수로 가겠습니다. 칼리스타 아이템도 조금 챙겨줄게요. 브루저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유령 장갑은 일단 한 턴 써주면서 리롤 카사딘 삼성작 좋아요. 자, 아칼리한테 한 턴만 쓸 수 있는 도장 넣어주고요. 자, 이제 삼성 카사딘 딜 좀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공속이 굉장히 빠르죠. 끝에 굉장히 잘 쌓고 있습니다. 상대 챔피언들 거의 빠르게 녹았고요. 자, 아칼리 사주면서 움직이는 상점은 지금은 별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프리즘 티켓이라서. 아칼리도 삼성작이 됐고요. 프리즘 티켓, 닐라 6마리고요. 자,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2단계 집결 한번 해주고요. 이제는 슬슬 7레벨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칼리가 삼성이니까 체력이 꽤 많아졌죠. 스테락 하나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상대 앞라인 빠르게 뚫어주고 있고요. 자, 수운이 있기 때문에 남이 궁 안 당하고요. 이겨주는 거 좋아요. 복궁 아니면 BF 대검인데 BF 대검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카사딘은 AP 기물이긴 한데 아칼리랑 닐라, 칼리스타 요런 애들이 다 AD 기반입니다. 월광 의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스테락 하나 더 사용해주면서 나머지 장갑은 정손 처리 아니면은 라위 처리 하겠습니다. 상대는 베이가랑 백스 누누까지 삼성작이 되어 있고요. 상대도 프리즘 티켓이라서 리롤이 굉장히 잘 찍혀 있네요. 아, 지금 타이밍에는 우리 카사딘이 버티질 못하네요. 자, 닐라까지 삼성작이 됐고요. 자, 이제는 다시 돈 모아서 7레벨 8레벨 가서 최대한 7섀도자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상대는 구인수 구인수 덱이긴 한데 일단은 쉽게 이겨줍니다. 상대 구인수 싸울 시간이 없죠. 자, 여기서 7레벨은 찍어줄게요. 그리고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프리즌 티켓까지만. 자, 아이템은 곡궁이랑 장갑이 있는데 프리즘 티켓만 일단 돌려보고요.
조합 아이템 모두 나온 거 좋아요. 템을 까볼게요. 라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BF 대검을 하나 챙겨뒀겠습니다. 아칼리 피바라기에다가 닐라 라위로 갈게요. 3명의 챔피언 아이템이 다 들어갔고요. 이러면은 닐라가 피읍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사거리가 북한이라서 안정적이긴 합니다. 상대가 때리기 전에 잡아주면 돼요. 일단은 앞라인 뚫는 데에는 궤도자가 진짜 DPS가 가장 빠릅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뒤집개를 하나 획득하기는 한데 단품이 아예 없다 보니까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는 8레벨 찍어주면서 힐 쉐도자까지 만들어줍니다. 카밀이 나오면은 애쉬 대신에 올려주면 되고요. 상대 모데카이저 살살 녹습니다. 앞라인 벌써 다 뚫렸고요. 윗라인까지 카자딘이 파고들었고요. 확실히 치감이 없어도 그냥 뚫어버리네요. 자, 이러면 총검 가져오고요. 자, 칼리스타 페어 좋아요. 칼리스타 이성자까지만 되면 진짜 좋습니다. 가장 공격력이 높은 챔피언이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자, 닐라랑 아칼리 둘 다 공격력이 똑같아요. 자, 도약을 하면은 저기 모르가나 옆으로 뛰어버리겠죠. 자, 우리 닐라가 뒤로 들어가서 모르가나 잡아주고 있고요. 와, 데미지가 진짜 세긴 합니다. 금방금방 녹죠. 자, 프리즘 티켓으로 칼리까지 찍혀주고 가면 진짜 좋고요. 자, 이거 베이가 만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연승 가기 위해서 용 한 마리 뽑아줄게요. 그리고 배치는 왼쪽으로 도망가고요. 상대 덱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라칸 칼리스타 보호술사 쪽 덱입니다. 칼리스타가 뚫는 것보다 우리 쇄도자가 뚫는 게 훨씬 더 빠르네요. 자, 거의 풀딜 때려줍니다. 자, 이거 아이템은 정손을 가져오면서 닐라 라위를 빼고 정손을 넣어줄게요. 라위는 칼리스타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는 게 템이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자, 구인수 상대면은 상대가 싸움이 길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싸움을 금방 끝내기 때문에 상성이 좋아요. 자, 아칼리가 피바 스테락 두 개라서 위에 들어가서 잘 버텨줬고요. 카사딘 닐라 칼리스타가 다 잡아줍니다. 자, 여기는 보내주고요. 자, 칼리스타까지 이성작이 됐습니다. 자, 이거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3켄치 올려서 아르카나까지 받아주고요. 애쉬 대신에는 카미를 올려줍니다. 자, 상대 조합은 차오먼 라이즈고요. 상대 탱커가 진짜 하드한 탱커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다 뚫어버려요. 자, 앞라인 때려주고 있고요. 자, 앞라인 거의 다 뚫었습니다. 카사딘은 뒷라인 벌써 들어갔고요. 라이즈 때려주면서 잡아줍니다.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녹여버렸고요. 자, 이제 리롤 돌려가지고 주문만 대충 사주면 됩니다. 지진 그냥 바로 갈게요. 자, 라이즈 조합 이번에는 본체로 한번 만났고요. 우리 카사딘은 오른쪽에서, AD 딜러들은 왼쪽에서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딜러들이 상대 딜러 잡아주고 있고요. 이러면은 이긴 것 같아요. 자, 보내줍니다. 일단은 치감 하나 챙겨올게요. 모렐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9레벨에 딱 탐켄치 대신에 제라스 쓰면은 모렐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돌려보고요. 보물파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라스 써야 되니까 탐켄치 버려줄게요. 근데 보물상자가 다 없어져 버렸네요. 바닥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상대도 삼성작이 꽤 잘 돼 있어서 덱스가 조금 잘 버틴다고 하면은 질 수도 있어요. 상대 베이가도 딜러라인을 잘 잡죠. 자, 베이가 뚫는데 꽤 걸리고 있고요. 자, 그래도 뚫기는 했습니다. 칼리스타가 보내지는 못했네요. 자, 전투 주문 제대로 된 거 찾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깜짝 선물 굉장히 좋네요. 상대 베이가가 이제 단일 타겟인데 외투로 탱킹이 가능합니다. 자, 상대 베이가 앞에다가는 우리 수상한 외투 쉔을 두고요. 외투가 베이가 궁 많이 맞아줄 것 같아요. 상대 노라까지도 이상작이 됐네요. 자, 왼쪽 라인은 뚫었고요. 이제 백스를 녹이기만 하면은 딜러 라인 벌써 잡아놨네요. 자,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유지.
지금까지 쉐도자 카사디인 아칼리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